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챕터 4, 그지? 특별 챕터 4에 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무슨 등기? 가등기 담보등 핵심 단어 찾아라. 자, 그럼 좋다. 말시 있잖아요. 무슨 시? 핵심 단어. 말이 핵심일 것 같아요. 시가 핵심이지. 무슨 시? 말시. 자꾸만 해봐라. 뭐가 핵심 단어다? 말이 핵심 단어겠습니까? 시가 핵심 단어겠습니까? 시. 그래서 말할 때 어떤 사람 있잖아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죠.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핵심 단어다? 시. 그래서 여러분 어떤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잖아요. 특히 사춘기, 그지? 중학생 하면은 하다 보면 부모도 참다가 참다가 열받아가지고 이 미친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말 쓰면 안 되거든. 뭐가 듣는다? 귀신이 듣는다. 하고 그렇게. 그래서 항상 그 자식한테는 절대로 나쁜 말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재밌다, 재밌다 하면 어려워도 재밌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단 말이지. 이때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시? 말시.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요런 단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영? 언영. 무슨 영? 언영. 이 국문학 용어입니다. 언어에도 뭐가 있다?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고. 그거 하고 이게 말시하고 같은 내용이지. 요 말시에서는 뭐가 핵심 단어? 시. 됐습니까? 언어에도 뭐가 있다? 영이 있다. 그래서 어떤데, 지금은 이제 뭐 별로 사람이 없지만 다음에 있을 때, 다음에 한 5월달 되고 막 더울 때, 뭐 화장실 가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이러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되지 말았구나. 이러다. 자기가 안 된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나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자꾸만 부정하면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 그냥 항상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 저는 인사로 뭐 말, 인사로 하는 건, 말로 하는 거는 하늘에 별도 따주면 달도 따주면 다 일하지만, 자기하고 조금만 이해관계 되면 돌아가는 게, 돌아서는 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면 절대로 잘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뭐다? 공부 시작했다, 왔다, 할 수 있다, 재밌다, 된다, 된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저는 남아만 두 명인데 방에 딱 얼굴하고 비슷한데 동그란 거울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 보고 아침에 뭐가 묻었는지 이거 보지 말고 항상 아침에 그걸 보고 네 얼굴이 멋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네 얼굴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뭐한다? 성공한다. 내가 내 자신이 멋있어야 성공하지. 내가 내 자신이 안 멋있으면 절대로 성공하기 힘들다. 이게 누가 내 자신을 사랑 못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 못하는데 남이 절대로 사랑해주고 남이 인정해주기 힘들다. 항상 이게, 그게 항상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인데, 여기서도 뭐가 핵심 단어냐 하면은 등이 핵심 단어입니다. 가등기 담보가 핵심 단어가 아니고 뭐가? 등. 뭐가 핵심 단어다? 등.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비전형 담보. 무슨 담보? 비전형 담보를 규율하는 건데, 자, 여러분 담보라는 것은 아까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진다? 책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빨리. 채권자. 그지? 누구를 죽인다? 채무자를 죽입니다. 채무자 어떻게 하면 끝나노? 돈 갚으면 끝나잖아요. 채무자.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민법은 채무자가 안 갚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돈 빌려주고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됐습니까?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예를 들면 1억 빌려줬단 말이지.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 채권자가 약자. 그지? 아까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짜봐야 똥밖에 없다, 무자리게 된다. 그러면 채권은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럼 돈 빌려주고 나면은 됐습니까? 빌려주고 나면은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부동산을 찜하는 거, 이걸 무슨 건? 부동산을 찜하는 걸 표시해 놓은, 등기만 해 놓는다, 표시만 해 놓는다.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맡겨 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제? 그래서 원래는 민법에 있는 이런 담보를 전형담보다 이랍니다. 무슨 담보? 전형담보. 민법에 여기 뒤에 가면 물권법에, 담보물권 이렇게 있는데, 그럼 민법에 담보물권은 몇 개 있냐면 세 개.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걸 전형담보로 합니다. 무슨 담보? 전형. 그 다음에 요 민법에 있는 계약, 이걸, 이 14개, 요걸 전형계약이다 이랍니다. 다시 민법에 있는 담보를 무슨 담보? 전형담보. 민법에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그럼 민법의 계약은 여러분 14가지 외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요 14가지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 종, 요 14가지 없는 계약은 무조건 비전형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계약? 비전.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보험계약. 자, 보험계약은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왜 14가지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어쨌든 우리가 늘 쓰는 뭐 보험계약, 은행 뭐 대출계약 이런 거 해도 요 안에 안 들어있으면 전부 다 무슨 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 있는 담보는 몇 개 있다? 빨리 세 개. 어느 거?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거 그러면 이제 유치권은 좀 특별하고 돈 빌리고 채권이 성립하고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든지 뭐를 설정해야지? 질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자, 돈 좀 빌려주세요. 채무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돈 좀 빌려, 좋다 빌려줄게. 근데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원래 저당권 설정해야 정상이지. 무슨 건 설정? 저당권. 근데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저당권 설정하세요. 하니까 채권자가 야 그러지 말고 너희 집 내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해놔라. 내 앞으로. 무슨 미? 미리 소유권. 이걸 양도담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담보?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입니다. 무슨 담보? 양도담보. 미리 소유권 이전해 놓는 거. 그럼 자, 소유권. 그러면 1억 빌려주고 집이 얼마짜리냐면 1억 8천짜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무슨 권 이전해 놨다? 소유권 이전. 누가 앞으로? 채권자 앞으로. 그러면 채무자가 갚든 안 갚든 채권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돈 안 갚으면 소유권 취득 하고 돈 갚으면 소유권 어떻게 복귀. 지금 됐습니까? 예. 계약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지. 그럼 자,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자, 돈 갚을 때를 변제기라고 합니다. 무슨 기? 변제기. 그렇지. 무슨 기? 변제기에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가 샷다문 내려놓고 정발하고 없더라, 이게.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족들도 지금 자기들도 찾고 있다고 한단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쨌든 채무자가 그러면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 행방불명이고 소재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안 갚고 있었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채권자가 나타났습니다. 됐습니까? 야, 너 일주일 전에 돈 갚을 때인데 돈 안 갚았잖아. 야, 아니야. 내가 돈 갚으러 가니까, 돈 갚으러 가니까 너가 없어가지고, 너 가족들한테 물어봐. 너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 갚고 있잖아.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 돈 갚았어, 안 갚았어, 그날. 팩트. 안 갚았잖아. 집 내 거야. 하고 옛날에는 만약에 1억 빌려준데 1억 8천인데 차액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언제? 옛날에. 그래서 이 담보라는 것은 원래는 누구를 보호하는 게 주목적인데,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주목적인데,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누구를 양도담보나 이런 비전형담보는 누구를 못 살게 굴더라. 채무자를 굉장히 열악하게 하더라. 그래서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라 하고 저당권 설정하면 제일 좋은데 하지 마라 했는데 이런 거 뭐 양도담보라든가 그 다음 또 요거 갑이 똑같아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인데 그럼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무슨 등기 해놨다가 가등기 해놨다가 채무자가 돈 못 갚으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본등기 요걸 가등기 담보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이런 담보를 비전형 담보로 한단 말이에요. 비전형 담보는 주로 누구를 조금 불리하게 만들더라? 채무자. 그래서 요 국가가 가등기 담보 등, 즉 비전형 담보를 규율하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누구를 보호한다? 누구? 채무자를 보호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민법하고 가등기 담보하고 큰 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아까 민법은 민법에서 담보는 누구를 보호? 채권자. 그 즉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서는 누구를 보호? 채무자. 그래서 완전히 방향 자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 아까 했죠. 요 아까 양도 담보를 가지고 예를 들자. 양도 담보는 아까 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해 놨잖아. 그지? 그러면 채무자가 소유권 상실하지 않으려면 변제기에 돈 갚아야 소유권 찾아올 수 있자. 누가 갚아야? 채무자가 갚아야 소유권 찾아올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갚으러 가니까 누가 증발하고 없더라? 채권자가 증발하고 없더라? 그럼 돈 못 갚잖아요. 안 갚고, 갚으러 갔는데 없어갖고 못 갚았는데 채권자가 증발했다가 나타나가지고 안 갚았다고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제기가 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로 소유권 취득하지 않고 이후에 실행을 통지한다. 예? 누가 통지한다? 실행. 누가 통지하냐 하면은 채권자가 나서야 된다. 누가 나선다? 채권자가 무슨 건 취득하려면은?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야, 무슨 기가 지났어? 변제기가 지났으니까 요 집 내가 취득할 거야. 빨리 돈 갚아. 하고 실행 통지하고 매달 2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더라, 여기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그럼 누구는 불리할 게 없다? 채무자 기간은 또 요 반드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반드시 요 매달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된다. 2월. 그러면 채무자는 매달이라는 기간을 또 기간을 허여받았다. 2개월. 그러면 집 안 날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갚으면 끝나지. 그래서 누구한테는 불리할 게 없다. 채무자한테 불리할 게 없다. 하고 2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차액을 돌려주는 거. 그러면 1억인데 1억 8천이다. 8천을 돌려줘야 비로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지. 무슨 소? 비로소. 뭐까지 돌려줘야? 잔금, 차액을 청산금이라는 말 쓴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불리할 게 없다? 채무자한테는 불리할 게 없다. 누구를 보호? 채무자. 유예기간 몇 월? 2월이라는 유예기간과 무슨 금까지 줘야? 청산금까지 줘야 채권자가 비로소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그래서 이 비전형 담보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불리할 게 없다? 채무자. 특별법을 가지고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는 불리하다? 채무자는 불리하다. 이 특별법이 없다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가등기 담보라는 것은 비전형 담보 중에서 예를 들어놓은 거에 불과하고 됐습니까? 비전형 담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뭐 매도 담보 기타 등등 있는데 이런 비전형 담보를 뭐 한다? 규율하는 법이다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등기 담보도 중요하지만 가등기 담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 등. 무슨 담보? 비전형 담보를 규율하는 법이다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네.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그 제목에, 그지? 5번, 뭐,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여기 등기에 관한 법률. 요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노?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표현하네. 예? 무슨 법? 실명법.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실권리자 명의. 명의는 뭐를 명의라노? 그렇지, 이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을 등기명의인 이렇게 한다. 예? 어디에 올라있는 거? 등기부에 이름 올라있으면 뭐? 등기명의인 이렇게 하거든. 그럼 무슨 권리자?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다시 뭐?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뭐 해라? 등기해라. 거지. 그러면 진짜 이름은, 그럼 갑건데, 갑이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뭐가 많이 나오거나,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뭐 법률상 규제를 받는다 할 때는 누구? 친구을 이름으로 등계해놨단 말이야. 세금이라든가, 안 가면 법률상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갑 이름으로 등계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법률상 규제를 많이 받는 경우에 그 갑 이름으로 등계하지 않고 친구을 이름으로 등계해놨다. 그걸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라는 말씀다.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누구 이름으로 등계하고? 실권리자 명의로 뭐하고? 등계하고. 무슨 신탁 하지 마라? 명의신탁. 응? 금지. 그럼 여러분 명의신탁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명의신탁 많이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여러분 중개사 하면 수수료로 뭐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수수료 있지. 수수료 받아가지고 단지 이제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 뿐이지 수수료 받아가지고 부자 되기 어떻다? 힘들다. 근데 이제 중개사 한 5년 내지 10년쯤 하다 보면은 눈먼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있다.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인데 4억 2천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물건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누가 사면 제일 좋다? 내가 사면 좋은데 중개사가 사면은 사는 거는 사는 된다. 근데 사가지고 팔면은 처벌받는다 이게. 하여튼 그게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그래서 이제 중개사가 아무리 싼 물건이 나오도 자기가 못 사지. 사가지고 나중에 뭐 하면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걸 뭐 팔면은 뭐 받는다? 처벌받고 막 벌가고 물고 나중에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음에 질문하고 이제 수업하고 관계없는 거. 자, 근데 이제 어쨌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물건이 나왔잖아. 그지? 나오면은 누가냐면은 뭐 동생이나 누구? 동생이나 뭐 이렇게 가족 중에 이름으로 사는 경우 있다 없다? 있지. 그지? 그럼 그런 경우는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근데 동생 이름으로 사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냥 이름만 누구 이름으로? 동생 이름으로 하고. 그럼 자, 돈은 누가 다 내고? 내가 다 냈잖아. 그지? 내가 다 내고 이제 동생 이름으로 샀단 말이지.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면서 나중에 팔면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시세 한 1억 정도 벌었을 때 너 2천 줄게. 안 그럼 30% 3천 줄게.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무슨 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동생 이름으로 샀단 말이야. 동생 명의로 샀는데 나중에 동생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또 팔 때도 누가 판다? 갑이 팔잖아요. 동생 와서 뭐만 찍고 도장만 찍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거든. 뭐 국가가 모르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생이 뭐 아무런 내가 그냥 팔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1억 남겨가지고 동생 3천 주고 내 7천 챙기고 이러면 관계없는데 동생이 나중에 뭐 동생 남편이 사업하거나 안 가면 뭐 하거나 그 자기 이름으로 됐다고 처분하려고 하거든 마음대로. 그러면 감 미쳐버립니까? 안 미쳐버립니까? 미쳐버리지. 그런 경우는 무슨 신탁이란 거다? 명의신탁이란 거다 해서 찾아올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과징금 벌가금 물고 뭐 물고? 과징금 벌가금 물고 심지어는 별까지 확 붙는단 말이지. 처벌까지 받는다 잘못하면은.
명의신탁 해놓은 경우 찾아올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과징금 불가금 본다 말이지 이게. 아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아까 이거 동생이 내가 그냥 동생 이름으로 했고 처분할 때도 내가 하고 돈도 내가 받고 동생 와서 도장만 찍고 인감증명만 떼주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내가 동생한테 돈 주고 이러면 관계없거든. 근데 동생이 처분하려고 하거나 안 가면 또 하는 경우 내가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 또 처분해가지고 누가 갑이 동생한테 돈 주기로 한 차액 얼마 주기로 했는데 3천 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가에 알리면은 고소하거나 고발하면은 명의신탁에 따라 하면은 어떻게 한다? 과징금, 벌금 물고 뭐까지 받는다?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네요. 그거 간단하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명의신탁 하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말이지. 무슨 권리자 이름으로 등계해라?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계해라. 이게 무슨 어? 무슨 법? 실명법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실명법은 무슨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요게 이제 몇 개 있냐면은 다섯 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면은 우리 민법이 됐습니까? 우리 요 민법이 몇 개? 40문제 나오는데 40문제 그죠? 한 개 해서 몇 점 오? 2점 오. 한 문제. 한 문제 몇 점 오? 2점 오. 그럼 60점 이상 되려고 하면은 이거 몇 개? 24개 이상 맞추면 된대, 예. 100점 안 맞아도 된다.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지? 여기서, 이 총칙이 10개. 대체적으로. 총칙이 몇 개? 10개. 물건 14개. 물건이 몇 개? 14개.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채권법이다고도 하지만 요걸 계약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중개사에서 무슨 법? 계약법 몇 개? 10개. 몇 개? 10개. 네? 하고 특별법은 여러분 1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0개 중에 15%면 몇 개입니까? 6개지. 10%면 4개니까 그지? 몇 개? 6문제 출제하는데 여러분 그죠? 요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기 때문에 요 주택 1개, 상가 1개 이렇게 뭐 주택 옛날에는 막 두 개씩 나왔는데 상가 없을 때는 그럼 만약에 요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해도 벌써 임대차 몇 개고 세 개지 네 개면 10%인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지 주택 몇 개? 한 개 상가 몇 개? 한 개 집합 한 개 가등기 하면 여러분 실명법을 굉장히 실명법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꼭 냅니다 그래서 요 실명법 보통 한 두 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 구성 그래서 여기에 막 두 개씩 나오고 막 한 다섯 개씩 나오면 좋은데 내 주택임대차 내용은 많아도 몇 개 나온다? 한 개.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그럼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노?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이 중요하다. 네? 여기서 몇 개 이상 맞추면 된다? 24개. 그럼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요 특별법은 지금 할 필요 없고 특별법은 전체적인 거 해놓으면 되고 요 할 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총칙이든 물건이든 계약이든 여러분 셋 중에 다 지금은 이제 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 또 세 개 중에 주특기를 한 개 만들어야 된다 무슨 특기? 주특기 나는 뭐 총칙이 재밌다 물건이 재밌다 계약이 재밌다 셋 중에 몇 개? 한 개 중에 특기를 한 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계약이 재밌다 그러면 계약은 한 내 10개 중에 몇 개? 8개 맞출 수 있어. 몇 개? 10개 중에 8개. 이런 게 여기는 나는 뭐 물건은 14개 중에 한 나는 뭐 11개나 12개 안 가면 10개 이상 맞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주특기를 한 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24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러면 24개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절반에서 무슨 금? 조금. 절반에서 무슨 금? 조금인데. 됐습니까? 근데 공부해보면 이게 또 쉬운 게 아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법 및 뭐 민사특별법 이렇게 간다. 예? 어,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죠 그 오늘 그 한 보면 그 앞부분에 우리 책 앞부분에 뭐 14, 15 이런 거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다음 19페이지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20일 뭐 다 하고 그런 거 별 볼일 없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 아무 필요 없고 시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36페이지 권리변동부터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권리변동도 올해도 안 나오고 작년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 작년에도 안 나오고 그 작년에도 안 나오고 언제 나왔냐 하면은 1에서 10회 때 이거 많이 나왔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거의 막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무슨 변동? 권리 변동. 요거는 이제 11월 달이니까 하는 거지. 몇 월 달? 11월 달 하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럼 내일 시험 친다. 그러면 요거 점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그래 기초적이니까 한번 살피는데. 자, 그지?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그지? 한번 살펴보는데. 아, 자, 그거 살피기 전에, 그지? 그러면, 요 총칙, 그지? 총칙. 그러면 요 총칙은 아까 법률행위와 관련되는 시험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했잖아요. 무슨 행위? 법률행위. 네? 하는데, 그럼 여러분 제일 앞에 요 권리 변동. 무슨 변동? 권리 변동과 뭐 법률행위. 법률행위.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하고, 여러분, 법률행위는 아까 뭘 법률행위라고 해도? 계약. 그지? 법률행위는 무슨냐? 계약.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계약인데, 여러분, 이제 그걸 이론으로 설명할 때,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냐면은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된다. 사람의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 어? 그럼 아까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무슨 약? 계약.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런 계약이 성립하면 한쪽에는 청구권, 한쪽에는 의무, 이걸 법률 효과라는데, 예? 효과가 발생하는데, 효과는 행위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하는 게 법률행위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법률행위 설명하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다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다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절대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보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게 43페이지에 있다. 몇 페이지에? 43페이지. 그죠? 권리 변동, 이거 아까 안 된,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 의의 있고 법률행위와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있죠. 그지? 예. 그 밑에 제목은 또 뭐가 있노? 43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법률행위와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있고, 그 가로 2번 밑에 내려와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그거 시험 문제 가끔씩 내거든. 그러면 요 만약에 그러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 그거 나오면은 어떻게 요거 해결하면 되냐면은 요 법률행위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은 법률행위는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 법률행위는 무슨 차? 자동차. 의사표시는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노? 의사표시는 뭐라고 하면 되겠노? 엔진. 그렇지. 엔진. 그거 비유하면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법률행위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무슨 표시다? 의사표시고. 그럼 법률행위다? 무슨 표시 없이는? 의사표시 없이는 절대로 법률행위가 구성될 수 없다. 그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되거든. 그러면 법률행위는 곧, 아,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OX.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OX. 엔진은 곧 자동차다. 말 안 되잖아요. 아까 의사표시는 어디에 비유하고? 법률행위는? 자동차.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OX. X. 엔진은 곧 자동차다. OX.
X.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로만 구성되어 있다. X. 자동차는 엔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지문이. 요거는 무슨 차? 자동차. 요거는 뭐? 엔진. 다시 합니다.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OX, X.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만 구성되어 있다. X. 의사표시하자는 곧 법률행위 하자. O. 엔진 고장은 무슨 차 고장? 자동차 고장. 그렇게 한대네. 그렇게 하면 거의 99% 해결된대. 여러분 항상 아까 법에는 원칙이 있고 뭐가 있댔습니까? 예외. 근데 예외가 꼭 한 게 있다. 때로는 금방 뭐랬노? 때로는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때로는 다시 때로는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단독행위라는 거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인데 그럼 요거는 두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아까 무슨 약? 계약.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단독행위란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과학에서, 그지? 과학에서 또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과학에서 1가, 2가, 3가, 4가 원자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과학에서는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된다? 분자가 되잖아, 그지? 근데 요 2가 원자라는 것은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게 몇 가? 2가. 4가 원자는 원자 4개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게 몇 가? 4가. 이렇게. 요거는 몇 개가 모여서? 4개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 요거는 몇 개의 원자가 모여서? 두 개. 근데 요 1가, 1가. 1가는 원자가 바로 분자다. 원자와 분자의 형태가 같은 게 몇 가, 몇 가? 1가.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아까, 금방, 아까 때로는 1가, 1가. 때로는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면 여러분 한 개의 의사표시가 바로 한 개의 법률행위 되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독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행위 하면 무슨 약? 계약.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행위 하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요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요 법률행위는 무슨 차에 비유하고 빨리 자동차 의사표시는 뭐 엔진 하는데 예외가 딱 한 게 있다. 아까 무슨 행위? 단독행위. 몇 가? 1가. 그는 때로는 의사표시가 다시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대표적인 건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게 예? 그거고 어쨌든 요 의사표시 요 법률행위 쭉 설명하고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제 다시 앞 제목으로 가서 책 제목으로 가자. 예? 아까 제목으로 민법총칙 제목으로 합니다. 파트 1 찾습니까? 예. 파트 1에서 여러분 그 차트 4의 권리변동 찾습니까? 제일 앞에 제목 찾습니까? 예. 챕터 4의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거기서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앞부분은 시험 문제하고 관계없다. 그 다음에 무슨 행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챕터 5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맞습니까? 예. 그럼 법률행위 다음에 나오는 게 챕터 6이 뭐가 나옵니까? 의사표시. 그래서 이런 법률행위의 핵심적인 요소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무슨적 요소다? 핵심적 요소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챕터 7. 대리. 자, 대리 한번 봅니다. 여러분, 대리는, 여러분, 아까 있죠? 전부 다 여기는 법률행위 하면 무슨 약? 계약, 그지? 법률행위 하면 무슨 약? 계약. 계약은 몇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법률행위를 아까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지? 그거 꼭 기억해도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된대.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계약은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첫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철수와 영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철수와 영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 철수와 영희는 항상 동등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동등한 사람, 일단은 동일한 지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열악한 지위에 있거나 이렇지 않고 두 사람은 뭐 어떠한 지위에서?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위는 어떻게 하다?
동등하다. 근데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우리 법에서는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철수와 영희 중에 철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의사표시한단 말이지. 그럼 이럴 때 철수를 뭐라고 그러고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본인과 상대방은 지위가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다. 그럼 본인의 지위가 우월하다거나 열악하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동등한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기준으로 삼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 빨리 본인 나머지를 무슨 방 상대방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요 본인 상대방 요 본인을 때로는 무슨 자 표자 상어를 상대방 때로는 요거를 철수를 급여자 영의를 무슨 자 수익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요거는 뭐 누구고? 철수고 요거는 뭐 영인데.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요 철수를 기준으로 삼는 데 있잖아. 그지? 철수를 뭐라고 그러고 갑이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이라는 말 썼나? 상대방. 그러면 여러분 갑과 을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나는 을이야. 나는 어리기 때문에 갑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그 갑한테 항의했다가는 내가 바로 회사에서 잘려.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적 머리 상이 힘들어. 나는 어리기 때문에 갑이 아무리 부당하게 조금 요구해도 내가 어리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갑과 을이 이렇게 할 때는 갑은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을은 어떻게 조금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갑한테 어떤 항의하는데 조금 힘들어하거나 안 가면 갑의 어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나 민법에서는 갑과 을이 이렇게 해도 갑과 을은 동등한 지위다. 다른 지위다. 동등한 지위다. 지금 됐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요거를 뭐 한쪽을 뭐라 그러고 갑 나머지를 뭐 을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갑과 을은 동등한 지위다 하는 건 상하가 있는 열악한 지위다. 동등한 지위다. 꼭 기억한다. 그지? 자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에서는 한쪽을 본인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계약 체결해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 됐습니까? 근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누구를 선임합니까? 대리인.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은 그럼 대리인이 누구한테 가서 계약을 합니까? 상대방. 그래서 대리는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합니까? 3면. 그래서 이 대리를 법률행위 확장이다 이런 말 표현합니다. 무슨 행위의 확장? 법률행위의 확장 이런 말. 무슨 행위 확장? 법률행위 확장 이런 말 쓰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요 이제 하는 김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대리가 승림하면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합니까? 3면. 몇 면? 3면 하는데 그럼 본인 대신에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민법은 시스템 줄 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우는 것도 아니고 갑과 을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 자 그럼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인에는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다시 뭐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구를 시켜서 한다? 대리인. 시켜서 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럼 임의 대리인은 어떻게 하면 요 임의 대리인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걸 이걸 숙권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행위? 숙권행위. 그지? 요 네 개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행위? 숙권행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자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요 단어 한자 요거를 여러분 재방변이라 합니다. 무슨 변? 재방변. 한자는 획수가 많죠. 요게 더 붙었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재방변이 붙었잖아요. 항상 요거는 많아야 준다. 무슨 수? 줄수. 요거는 무슨 수? 받을 수. 수수. 뭐하고? 주고 받는 거. 그 다음에 매매에서도 마찬가지다. 선비사가 붙은 거하고 선비사 떼고 요거 뭐? 요거는 무슨 매? 요거는 무슨 매? 팔매.
요거는 삶에 그냥 팔고 사는 거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그죠? 요거는 무슨 수? 누가 권한을 주노? 본인이 권한을 주는 거 수권 줄 수 받을 수 줄 수지. 여기는 무슨 수? 줄 수. 누가 줍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어떻게 한다? 주어가지고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럼 임의 대리에서는 꼭 요 넉자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요 때는 무슨 수? 줄 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계약 몇 개 있다 했습니까? 14개. 14개 중에 윔. 윔. 대리하고 비슷한 게 윔인데, 여러분 이런 사물을 맡기는 사람을 뭐 위민이라고, 맡아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수임인이라 한다. 이게 이때 무슨 수? 받을 수. 요거는 받을 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시키는 사람을 뭐 맡기는 사람을 뭐 임친. 요거는 치자로 씁니다. 무슨 친? 맡기는 사람을 무슨 친? 빨리 임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친. 이런 요 때도 무슨 수? 받을 수. 다시 일을 사물을 맡기는 거 심부름 시키는 사람을 뭐 빨리 위임인.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그럼 대리에서 본인 대리에서 본인하고 비슷한 게 아까 위임에서는 뭐 요 사람이 무슨 인? 위임인.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무슨 친? 빨리 임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뭐 수친. 지금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아까 여러분 건축업자한테 우리 집 지어주면 땅 주인이 우리 집 지어주면 2억 주겠다 하고 건축업자한테 맡겼습니다. 맡기는 토지 주인 건축주라고 한다. 예? 무슨 주? 건축주를 도급인이라고 그러고 건축업자를 뭐 수급인이라는 말씀이다. 예? 이때도 무슨 수? 받을 수. 그냥 수급인, 수임인, 수치인 전부 다 무슨 수? 빨리 받을 수. 여기는 무슨 수? 줄 수. 누가 준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다 하는 무슨 행위? 빨리 임의 대리하면 넉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행위? 수권 행위에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는 법정이라는 말은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넉자 이런 다른 거는 기억해 줘야 된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여러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다. 다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뭐다? 친권자다. 어디에 규정이 있다? 민법. 아까 친족 상속법에 친족법에 되겠습니까? 딱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미성년자 19세 미만자의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럼 친권은 언제 소멸하냐면 19세 이상 성년이 되면은 친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부모 법률상. 그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는 몇 세 미만일 때? 19세 미만. 19세 넘어가면 이제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법률상 그렇대게. 그러면 친권은 어떻게 소멸하면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아까 19세 이상이 되거나 자녀가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럼 또 친권자가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하면은 친권은 뭐한다? 소멸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법정 다른 법에도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공법에서 법정 사항이다 하면 어디에 넉자 빨리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이제 요 간단하지. 요 대리권 발생 나오면은 무슨 권 발생? 대리권 발생. 다시 무슨 권 발생? 대리권 발생 하면 임의 대리는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누구의 수권 행위? 본인의 수권 행위에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의 근거에서. 그러면 대리권 소멸. 무슨 권 소멸? 대리권 소멸 하면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합니까? 그만해 하면 되지. 본인이. 누가 그만해? 본인이.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철회. 쉽잖아요. 제목이 중요하다. 아까 임의 대리권은 발생. 임의 대리권 발생. 무슨 행위? 넉자. 수권 행위. 그러면 임의 대리권 소멸하면 뭐? 수권 행위 철회. 이렇게 하면 돼요.
법정대리 발생하면 무슨 규정? 빨리 법률 규정 하면, 그 다음에 법정대리권 소멸은 뭐 삭제, 법률 규정 어느 거 삭제, 폐지, 박탈 이렇게 하면 되지. 논리 논리 법원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다시 우리 책 순서 기억합니다. 제일 앞에 무슨 행위 나오고 법률행위, 법률행위 안에는 권리변동, 뭐 이 권리변동이 그걸 중요하지 않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반드시 몰려서라고 의사표시. 그 다음 법률행위 확장 뭐 대리 되겠습니까? 법률행위 확장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합니까? 사면 시스템 시스템 큰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무효 취소. 요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 무슨 행위 일반? 법률행위 일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지. 제목은, 여러분, 일단 오늘 집에 가는데 제목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지? 제목. 여러분, 무효는 뭘 무효라고 하노? 응? 그렇지. 아, 잘한다, 예. 오. 무효는, 됐습니까? 이론상은 승립은 하였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거든. 하는데 필요 없고 여러분 머릿속에 뭐 기억하냐면은 없었다. 했다? 없었다.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럼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다시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당이득이란 말 쓴다. 무슨 이득? 부당이득. 다시. 그럼 만약에 갑의 집을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등기가 무효입니다. 자, 뭐 한 적이 없다? 등기한 적이 없다. 그럼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도? 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또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효라는 말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무슨 이득이라는 말 쓴다? 부당이득. 그럼 무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무슨 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부당이득.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처음부터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오늘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오늘 많이 했잖아. 뭐 했노? 오늘 뭐 했노? 뭐 했노? 계약 하면 끝에 뭐가 붙어야? 약정. 그래서 매매는 대표적인 건 무슨 약이다? 계약이다. 임대차도 무슨 약? 계약.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이 아니고 그거는 매매가 아니고 무슨 행? 이행.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나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런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무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효는 아무 일이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뭐?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하는 그런 단어, 그지? 그런 거 기억, 단어를 기억하려고 하네. 처음에는 막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단어, 시스템하고 단어, 단어만 기억하면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그죠? 제가 그죠?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원래는 여러분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쓰는 단어가 줄어들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신문 많이 보고, 활자 많이 보라 하거든. 많이 하거든. 할머니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아는 게 단어가 자꾸 줄어들거든. 그래서 항상 손자들한테, 야, 밥 잘 먹었나? 차 조심해라. 매일 했던 것도 하거든. 왜? 새로운 단어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거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죠? 나이가 들면 쓰는 단어가 줄었는데, 근데 여러분은 이제 법 공부하면은 단어가 굉장히 늘어난다. 적어도 한 2,000 내지 3,000 단어가 늘어나거든. 단어가. 오늘 한 것 많잖아요. 변제기. 돈 갚는 걸 무슨 기? 변제기. 양도담보. 저당권 설정 대신에 미리 소유권 이전해놓는 걸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럼 민법에 없는 담보를 뭐 비전형담보, 민법에 있는 저당권 질권을 뭐 전형담보, 민법에 있으면 무조건 전형계약, 계약 몇 개? 14개. 민법에 없는 거를 무슨 계약? 비전형.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단어 오늘 한 것만 해도 한 3, 40개 알아진대 이게. 하거든. 그 단어를 오늘 뭐 했는지 생각하는 것만 해준대 이게.
무효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계약 체결했다. 계약이 무효다. 뭐 한 적이 없다. 계약한 적이 없다. 그러면 무효라는 단어가 너무 꼭 나오는 단어가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고. 그러면 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요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소? 취소. 무슨 소? 취소. 여러분 뭐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인터넷 가보면은 다른 선생님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 강의하는 거하고 저 강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 뭐 다른 선생님은 뭐 책대로 뭐 쭉 하잖아요. 그치? 저는 일단 저 나름대로 하는 그게 노하우가 있대, 이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해가지고 여러분이 시험 떨어지지 않게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립니다. 쉽게, 그죠? 자, 뭐 할 수 있다? 어떤 노? 자, 한번 읽어봐라. 취소할 수 있다. 어떤 노? 오늘 여러분이 한 것 중에 충격받은 거 아까 뭐 매매잖아요. 그죠? 매매는 무슨 약? 계약. 하면 끝에 뭐부터야? 약. 매매는 무슨 약이다? 계약이다. 주고받는 게 매매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이지, 그지?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이행이지, 그지? 그거 오늘 충격적이다. 요것도 뭐 할 수 있다? 어떻다? 이제, 유효. 일단은 뭐하다? 유효.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 그 말 안에는 일단은 뭐다? 유효. 무슨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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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인데 여기서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소급해서 이렇게 한다. 예?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이걸 뭐라 그런다? 취소라 그런다. 예? 그러면 취소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한 것을 빨리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라고 한다. 그럼 취소하면 뭐가 된다? 빨리 무효.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 하니까 무슨 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부당이득. 그지? 그래서 무효 취소되면 무슨 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부당이득.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취소 중에서 강력한 취소, 그러면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아까 좀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잖아요. 아까 갑을 뭐라고 그러고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인데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갑이 만약에 뭐 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면 누가 유리? 갑이 유리. 그지? 왜? 유리하면은 어떻게 하고? 가만히 두고. 유효하면 뭐하고? 가만히 두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뭐? 취소하면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맞습니까? 예, 취소하면 누가 유리하다 빨리? 표의자. 다른 말로 무슨 권자? 취소권자. 그지?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여러분 그 제한 능력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능력자? 제한. 여러분 제한 능력자를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게 민법 개정 요만 개정했는데 요걸 옛날에는 무능력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무능력자 너무 무시하고 일제 시대 때도 무능력자 쓰던 용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끔 고친다 용어만 제한 능력자 이러면 제한 능력자 딱 한 개밖에 없다. 뭐 미성년자. 무슨 자? 미성년자. 몇 세 미만자. 그렇지. 나이를 가지고 19세. 그지? 19세 이상이면은 능력자. 능력자고 성년자. 그럼 19세 미만자를 뭐 미성년자. 고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제한 능력자는 딱 한 개밖에 없거든. 무슨 자? 미성년자.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함이 발생하냐면은 19세 이상이면은 몇 세 이상이면은
19세 이상이면은 다시 몇 세 이상이면은 19세 이상이면은 다시 몇 세 이상이면은 19세 이상이면은 또라이 상태에서 또 능력자 자능력자 능력자. 그래서 그런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19세 이상 중에서 또라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금방 뭐래 너? 19세 이상 중에서 뭐 또라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겠습니까? 약간 모자라는 사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또라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무슨 능력 뭐 어? 피한정후견인 약간 모자라는 사람을 또라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요거를 종전에는 요거는 한정치산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용어 안 쓰지만 요거는 무슨 치산자? 금치. 약간 모자란 상태에 있는 사람, 또라이 상태에 있는 사람, 사이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심신박약. 무슨 박약? 심신박약. 요 박은 무슨 박? 열벌박. 약간 뿅. 무슨 뿅? 약간 뿅. 심신박약 또는 낭비벽이 심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고 요거는 심신 상실 상태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무슨 병 약간병 요거는 완전병 몇 세 이상 중에서 19세 이상 중에서 있는 사람을 뭐 법원의 선고로 제한능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하면 몇 부류? 시험은 안 나온다. 근데 공부하는데 필요하다. 우리 공부하는데 무슨 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은 몇 세 이상 중에서? 19세 이상 중에서 약간병, 완전병 상태에 있는 사람을 법원에 뭐, 선고로 무슨 능력자? 제한능력자. 그럼 이 왜 이렇게 제한능력자 제도를 만드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한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 무슨 호? 보호. 그러면 원래는 이 미성년자 피피 한정후견인 이런 사람은 법률행위 하면 안 된다. 무슨 행위 하면 안 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아까 대표적인 게 무슨냐? 계약. 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하고 누가 해야 되냐면은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되는 게. 무슨 대리인? 법정.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아까 누구? 빨리 친권자. 그 다음에 피 한정후견, 피성년후견은 후견인이 있다. 해야 되고 이거 법률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 법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요거 때문에 그럼 자 제한능력자는 원래 법률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원체 누가 해야 되고 빨리 법정 대리인. 근데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유리불리. 유리불리. 유리. 그래서, 여러분, 제한능력자는 첫째, 원래는 법률행위 하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되는 빨리 법정 대리인에 해야 되는데,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능력자에게 유리불리. 유리. 불리하면은 어떻게 하고? 취소하고. 유리하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면 첫째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여러분 취소하면 뭐로 간대노 취소하면 뭐로 간대노 빨리 취소하면 뭐로 간다 빨리 무효 취소하면 뭐로 간다 무효 무효니까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빨리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준 게 있단 말이지 취소했을 때 준 게 있으면 제한능력자는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고 그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제한능력자는 무슨 가지 찾아온다 빨리 취소했을 때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이게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고 그럼 자기가 받은 거 줘야 되잖아요 받은 거 줘야 되잖아요 무효가 되니까 취소했으면 무효가 됐으니까 받은 거 있으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줄 때는 현존이익만 준다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이익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뭐 한다? 보호. 보호하는데 많이 보호, 적게 보호. 많이 보호. 그래서 근거 1.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고 그걸 무슨 이익?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줄 때는 그럼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면서 자기가 줄 때는 무슨 이익만 준다? 빨리 현존 이익만 반환. 하나 더. 또 제한능력자 잘못한 게 있다 이게. 제한능력자가 뭐 한 게 있다? 나중에 우리 써먹는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면 합니다. 제한능력자 잘못한 게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끼리 천일생한테 배운 사람은 우리끼리 제한능력자 나오면은 다시 무슨 능력자? 제한능력자 나오면 막 갚아. 무슨 갚아? 막 갚아. 많이 보호 적게 보호. 1. 빨리 자 대라. 1. 제한능력자 법률 행했다. 1.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끝까지 사려고 줄 때는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이익.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내게 꼭 기억했는데 중요. 짱짱짱. 그래서 제한능력자 취소하면 무슨 갚아? 막 갚아. 제한능력자 나오면 무슨 갚아? 막 갚아. 되겠습니까? 예. 기억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제한능력자는 많이 보호, 적게 보호, 많이 보호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오늘 많이 했다 이게. 오늘 한 게 어렵다. 어려운데 이게 아 선생 나는 뭐 요 문 딱 나가면 생각 안 나도 괜찮다. 문 딱 나가도 생각 안 나는데 생각나는 거 오늘 매매 있고 무효 취소하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런 단어.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제한 능력자 취소 무슨 갚아? 그치. 아, 그만 해도 오늘 하고 온 값 뽑았다, 예. 예. 그런 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 돼, 조금씩.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무효 취소 법률 행위 일반.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 부가. 무슨 행위 부관? 법률 행위 부관. 여러분 법률 행위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 그죠? 거기에 챕터 9의 법률 행위 부관이 있죠. 그죠? 뭐? 조건과 뭐? 기한. 여러분 앞으로 자 아까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 두 사람이냐면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데 어떨 때는 본인이라고도 하고 갑을 어떨 때는 뭐 표자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급여자라고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부 다 누구 갑과 을이 했을 때 누구를 가리킨다? 갑 본인 본인이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도 표자라고도 하고 때로는 뭐 급여자라고도 하고 그지? 그하고 또 뭐 우리가 갑을 했을 때는 누구라고 표현한다? 갑 맞습니까? 예. 그럼 밖에서는 갑과 을 하면 갑은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을은 좀 열악한 지위에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갑과 을은 항상 대등하다 다르다 대등하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조건과 기한인데 항상 두 개가 나오면 기준이 있다 뭐가 있다? 기준 그럼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을 뭐 조건이라고 그러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 기한 그럼 간단하네 여기는 핵심이 뭐고 불확실하면 뭐 조건 확실하면 뭐 기한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듭니다 여러분 그저희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지만 됐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문이 있잖아요. 무슨 도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지?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어디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어디에?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어디에 들어서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었는데 성공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실패하면은 어떻게 쫄딱 망하고 마음에 상처는 상처대로 있고 그죠?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면 우울증 돌고 심지어는 뛰어내리기도 쉽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오늘도 여러분 시험에 들게 했잖아. 아까 매매를 가지고 그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시험에 들게 한번 해본다. 여러분한테 예? 시험에 들지 말게 하면 시험에 들었을 땐 시험에 뭐 해야지? 합격해야지, 그지? 그죠? 아. 자, 갑니다. 틀려도 괜찮대, 수업시간에는. 왜냐면, 선생님이 물을 때는 틀려라고 묻거든. 맞으면 재미가 없거든, 그지? 아. 여러분, 조건장.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뭐 조건 아니면 기한이겠지. 조건 기한. 조건 기한. 틀려도 괜찮다, 이게. 선생님, 틀려라. 예? 옷 한 벌 사주겠다. 조건 기한. 예? 조건이, 그지? 기한이.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느낌 가지고 하면 만빵 깨진다 했잖아, 아까. 그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 어? 외국인이 와갖고 강의 들으면 오히려 더 합격 더 잘한다, 이게. 왜냐면 막 선생님이 가르쳤네요. 비 온다, 안 온다. 옵니까, 안 옵니까, 빨리. 뭘 알아, 오지. 아니, 지금 안 물었고, 뭐만 오면은. 온다 안 온다 안 물었잖아. 어쨌든 비 온다 안 온다 온다. 비만 오면은 뭐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뭐만 오면은 온다 안 온다? 언젠가는 온다 안 온다? 있는 그대로 해야지. 자꾸만 자기 생각을 거기에 그 플러스 하면 안 된다. 비 온다 안 온다? 옷 받는다 못 받는다? 뭐만 오면은 언제 받느냐, 뭐냐. 이번 달 안 오면 다음 달, 다음 달 오면 그 다음 달 온다, 안 온다? 온다. 옷 받는다, 못 받는다? 무슨 시? 반드시. 아까 부사 좋아한대 했잖아, 선생님. 무슨 시? 반드시.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뭐만 오면은? 그래서 기한. 확실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일 비가 오면 옷 한 벌 사주겠다 하면 못 받을 수도?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막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대 있잖아요. 응? 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쉽다. 이제 이게 규칙이거든. 조건기한. 조건기한. 어, 이제 잘하네. 와. 그렇지. 죽기만 죽으면 저 집 내가 받는데, 예. 맞습니까? 근데 요 제안을 가거든. 10년 안에 내가 죽으면, 이 집 너에게 주겠다 하면 조건기야. 조건. 왜? 10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벗가모가. 막 이게 줄 치는 거 아니고, 벗가모 줄 치는 게 아니고,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어. 저하고 하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느낌 와야 되는데, 이게, 아, 절마저게 해보니까 불안하네. 이러면 안 되거든. 그지? 그러면 뭐, 이거 강의하면 안 되지. 이걸 아까 했잖아요. 30년간 했다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게, 해가지고 시험에만 해갖고 안 났다. 해갖고 막 수강생 와서 난리치고 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제가 해준 거. 이번에도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안 해준 게 나와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준 거 나왔는데 내가 제대로 그걸 발견 못 해갖고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소리 안 하는 거지. 해준 거 그대로 나왔으면 뒤에 뭐 특강하고 뭐 백제하고 할 때 비슷한 게 나왔다. 뒤에 그 해설 단거 뭐 이런 것도 제가 다 달았습니다. 해보니까 다 있더라, 40개. 요, 저 이거 보면.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전부 다 법률 행위와 관계 있는 거 다 잘 봐라, 이게. 이제 연결시킨다, 이게.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 행위? 확장. 앞에 전부 다 법률 행위 관계 있다. 무슨 행위? 일반 용어. 법률 행위 일반적인 용어? 뭐? 무효, 취소. 그 다음 무슨 행위? 부관? 법률 행위, 부관. 앞에 전부 다 뭐 붙었노?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핵심적인 요소.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 행위. 근데 여기서 몇 개 나온다 했다 아까? 여기서 몇 개? 10개. 10개 내는데 주로 여기서는 핵심이 뭐가 핵심이냐면 요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핵심이다. 여기에 5개 내지 6개 나온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총칙은 만약 공부하기 싫으면은 무효 취소와 법률행위 부관 내용은 많은 거에 비해서 시험 문제 나와봐야 한 개 한 개. 예? 부관은 안 나올 때도 있다. 28회 때는 부관이 안 나왔단 말이지. 27회인가?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에 몇 개 나온다? 요 법률행위에 보통 요게 뭐 두 개 내지 세 개. 이렇게. 요렇게 해서 몇 개를 구성한다? 몇 개? 10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총칙에서 핵심은 뭐가 핵심이다? 빨리. 의사표시하고 대리. 그럼 여러분 대리는 아까 출발점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인데 임의 대리는 석자, 넉자, 숙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잠깐 쉬었다가 요 권리 변동부터 시작.